도착해서 푹 자고 일어나 본격적으로 여행을 시작하는 첫날입니다. 점심 먹고 간단히 물과 기념품만 사고 돌아오려고 해서 편하게 차려입었어요. 혹시 모를 쇼핑을 위한 빅백을 챙겼고 연한 화장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아름다운 안경도 챙겨 써줬습니다. 하늘 봐, 미쳤다리.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는 또 와야 되는 데요. 또 왔습니다. 가격도 너무 착하고. 그리고 이게 마법의 소스예요. 이거 소스 좀 꼭 챙기셔야 되는데 이게 너무 맛있어요. 이거 오는 길에 꼭 떨어진 꽃 주셔서 이거 담았지. 안경, 모자 필수입니다. 그리고 목걸이, 땅, 반지. 쓰리 음료의 지옥. 어딜 가나 쓰리 음료. 이번에는 그 닭고기랑 계란들을 뭐 시켰어요, 볶음밥. 여기에 소스를 넣어줘야 돼요. 얼마나 맛있게요. 안녕하세요. 매워. 야, 양바가. 3,000원의 양이 아니에요. 전 같은 녹조전처럼 뭔가 야채 튀김? 야채 전? 그런 느낌이네요. 발리에 와서 꼭 다시 가고 싶었던 가게와 라탄 쇼핑을 하려고 나선 날이에요. 전날 긴 바지가 너무 더워서 오늘은 시원하게 차려입었습니다. 얇은 스트랩의 탑은 답답해 보이지 않아서 더운 나라 여행하실 때 강추합니다. 밖에서 바지 쓰니까 그냥 여기서 사면 좋을 것 같아요. 팔찌 1,000원이고 목걸이는 1,500원. 나 어제 2,000원 줘서 샀잖아. 예쁘다. 어머머, 이거. 가방은 요런 작은 거는 0 빼면 되거든요. 만 원. 정확히 9,000원 정도고 요거는 이제 15,000원. 30분 정도 걸린대요. 이 집이 그릴로 구워주는 데다가 주문이 많아가지고 배달도 하지 포장도 하지 이래서 주문이 좀 많이 늘려있어요. 짜잔! 고화질로 잡아보는 토니스 버거입니다. 저는 싱글 버거 시켰고 깜빡했네. 치즈랑 양파 빼달라고 하는 거 깜빡했네. 와, 여기 색깔봐, 너무 예뻐. 와, 하늘색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약간 찰방 느낌이에요. 여기 인사하면 비쳐. 우와. 우와, 거울이다, 거울. 너무 예쁘다. 자, 연출샷 갑니다. 세상은 아름다워. 지역의 시내와 쇼핑몰들을 둘러볼 거예요. 에어컨이 있는 실내에 머무르는 시간이 많을 것 같아서 오늘은 테리 소재의 탑과 가디건을 입었습니다. 전날 구입한 가방도 바로 개수해줬어요. 지금 점심때라 그런지 밥 먹는 사람도 엄청 많아요. 저희는 그냥 음료를 먹을게요. 브라운 밤 슈가 앤 화이트 밤 슈가. 오 마이 갓. So much. 너무 많은 거 아니야? 비용과 떨어져서 이 집이 가격은 있는데 진짜 음식 비주얼이 너무 예쁘게 나와요. 맛있다. 여기는 비치
패치워크입니다. 이렇게 먹을 것과 상점들이 가득해요. 뭐야 여기? 라네즈가 왜 여기서 나와? 와, 오늘 진짜 날이 너무 뜨거운데 여기 야외 공간도 너무 예쁘게 있어요. 데우스 매장도 비치워크에 있네요. 오, 여기 매장 예쁜데? 아니, 들어가 봐. 이거 예쁜데? 이런 기본 티도 되게 많아요. 기본 하트 티 예쁘죠? 바지 종류가 많아요. 남자 바지들 770 이상 결제라면 요거로 돌릴 수 있나 봐요. 귀엽다. 비치워크 3층에 푸드 벤츄리 뉴욕. 어머, 사랑해. 귀여운 소품샵 같은 건가? 편한 푸드코트 뷰예요. 너무 예쁘죠? 예쁘다. 숙소에서 너무 멀지 않은 곳에서 간단하게 그림도 있어요. 어려워하지 말아요. 스타터로 올리브를 간단하게. 맛있다. Thank you. Thank you so much. Thank you. 야, 진짜 맛있겠다. 마르게리타 피자와 페스토 스파게티를 시켰습니다. 야, 맛있어 보이는데? 내 스타일 아니야. 여기서 오이를 빼서. 이건 티라미슈입니다. 이번엔 짱구 지역으로 넘어와서의 데일리로. 가오프나 숙소라서 아직 호텔에 레스토랑이 없어요. 그래서 근처 카페에서 간단히 아침을 먹기로 했는데요.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해가 없을 때는 꽤나 쌀쌀하기도 해서 간단히 걸쳐줄 긴팔도 함께 하시면 좋아요. 여기 미쳤다. 외관부터가 어머 세상에. 너무 예뻐. 우와. 캬, 미쳤다. 너무 예쁘네요. 저를 추가하고 계시네. 아, 근데 엄청 가깝네, 카페. 여기가 제일 가까운 카페거든요. TGC라는 카페인데 나름 로스터링도 하는 규모가 있는 카페 본점이라고 합니다. 여기. 나는 레드볼 먹을래. 그리고 커피. 아, 랩도 먹을까? 밥도 있다 오빠. 아, 나 따뜻한 카푸치노 한 잔 먹을게요. Thank you so much. 아, 여기도 컵이 예쁘네. 컵이 예쁘죠? 이거는 레드볼이고요. 여기는 옐로볼. 근데 우리가 올라가 있는 거만 보고 이게 레드고 이게 옐로우인 줄 알았는데 안에 있는 스무디 갈아진 게 클로의 이름입니다. 근데 너무 많다, 양이. 다 먹을 수 있을까? 코코넛 많이 넣어주셨나 봐. 맛있겠다. 어머머. 엉멍이 하이. 교자 시킬 거고요. 기본 라면이고 이게 매운 거라고 설명을 주셨어요. 저는 기본 포크로 그냥 먹을 걸로. 먹어볼래. 메리 교토. 저희 어르신이 국물이 먹고 싶으신 관계로 평점 4.9점의 빛나는 근처에서 최고 평점. 이런 거는 이제 빅데이터이기 때문에 믿을 만하다. 스매스 그. 소 알콜. 드디어 나왔습니다. 요거는 시그니처 라면 포크, 가라아게, 오, 차슈도. 하나 시켰어요. 내가 사진 찍으니까 엄청 표정이 배고파서. 너무 웃기다. 오케이, 잘 먹겠습니다. 내가 국물이 죽인데요. 좀 다른 맛인데 맛있어.
느낌이야, 생면. 그래서 오래 걸린다. 맛있어. 만두는 여기 다섯 피스가 나옵니다. 이거 만두 먹을 때 먹는 매운장 같은 거 있어요. 이쁘게 넣어놨어, 데코를. 먹기 아깝게. 아, 매운 거 꼭 줘야 되죠. 너무 맛있어. 바로 옆가스. 오, 저기 메뉴가 좋은데? 여기 있다. 맛있겠다. 오, 나왔네. 맛있겠다. 어, 이거구나. 베이글 혹시 버거야? 비주얼 너무 좋은데? 귀여운데? 크로플도 있어? 세상에. 배우신 분들이네. 음식이 나왔을 때 모든 남친들. 사진을 찍을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뭐지? 우유가 다른가? 요 코디는 예쁜 숙소에서 사진만 찍었던 룩이에요. 바지는 더워서 쓱 잘라 입었고 브라운과 핑크 무드로 사진 찍어줬어요. 그리고 후에 바로 수영복 갈아입고 놀았어요. 산타모니카가 그려진 수영복인데 선인장이랑 야자수 있는 이번 숙소랑 어울려서 냉큼 입었습니다. 수영장에서 신나게 놀고 다시 나가볼까요? 저녁을 먹으러 나섰는데 테라스가 있는 곳에서 먹을 계획이라 시원하게 입었어요. 해가 곧 지니까 선글라스 대신 모자만 간단히 챙겨서 나갑니다. 가까운 거리라서 슈즈는 살짝 굽이 있는 플랫폼 슈즈를 선택했어요. 여기는 짱구 메인도로입니다. 여기가 대박인 게 월요일에 구워서 먹는 바베큐 요리가 시그니처 요리가 있는데 원 플러스 원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무지게 한번 네, 먹어보려고 합니다. 바닥을 잘 보고 고르셔야 돼요. 생각보다 이렇게 루틴이. 오! 금방 왔어요. 오늘 갈 곳은 와룸 굿데라는 곳입니다. 프랑스 음식을 하는 곳이고 아침에 오늘 아침 메뉴가 정말 좋고 특이하게 여기는 삼겹살을 하면 되는데 조금 안쪽에 있는 곳으로 들어왔어요. 오, 너무 예쁘시네요. 셀카를 교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잘 나온 것 같아. 낭만이다, 낭만. 인도네시아 국수? 이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봤는데 한국 분들 리뷰도 좀 남겨져 있더라고요. 입맛이 좀 맞는다는 얘기야. 한번 비주얼 보세요. 지금 저희는 치킨 에그 300g 그리고 옥토퍼스 150g을 시켰어요. 더 저렴한 가격이니 옥토퍼스가 1 플러스 1으로 체크가 돼서 할인이 됐고 거기에도 저희는 사이드로 믹스 샐러드 그리고 프렌치 프라이드 시켰습니다. 여기 이거 소스를 취향껏 먹으면 된대요. 이걸 빼서 아까 아저씨가 이렇게 장난 아니죠? 미쳤다. 치킨 닭다리는 바베큐 소스를 부셨고 문어는 그냥 오리지널 마리네이드를 시켰어요. 와, 비주얼 미쳤다. 빨간 삼발 먹어보겠습니다. 레몬그라스 들어가 있어. 치킨에 바베큐. 와, 너무 맛있다. 저희는 박소루디라는 곳에 왔어요. 치킨 들어간 닭 메뉴를 좀 추천을 많이 주셔가지고 저거를 먹을까 합니다. 솔드아웃 때문에 이렇게 뒤집어졌어. 귀여워. 뭐 많이 들어갔네. 배부르겠는데? 이게 뭘까? 만두 피 튀긴 거. 두부 과자 같은 거 너무 맛있어. 완전 두부 과자. 신발 소스인가? 야, 이거 넣어야 된다. 와, 엄청 매워. 칼칼한 국물 좋아하는 진짜. 아, 넣어야 돼. 난 넣어. 나 넣어서 먹을래. 이게 뭐야? 미트볼. 미트볼.
네팔 주변 자리를 염탐하는데 이걸 먹으신 거 생각도 우와 오빠 이거야 너무 맛있어 매운 거에 대한 토마토 나니까 더 맛있어 맛있어 홍콩 토마토가 최애거든요? 응? 그만 나 그거보다 더 맛있어 사실 야 이거다 이거 뭐야 망고야 코코넛이야? 코코넛 코코넛? 와 이거 여기서 바로 잡아서 먹나? 아니 잡아서 막 떼서 먹나? 고양이가 뭔 말이야 세상에 같은 짱구 지역의 다른 숙소로 옮기는 날이라 짐을 바리바리 싸들고 나섭니다. 쉽게 갈아입을 수 있는 옷과 부피 차지를 많이 하는 신발을 신어줬어요. 짜잔! This is our room. 밖에 보면요, 무려 바로 풀입니다. 테라스도 너무 예뻐. 발리 전통 가옥처럼 지붕이 살짝 위로 올라가 있고 이런 라탄 등이랑 저런 소품들이 너무 예쁘게 돼 있어요. 침대도 화이트! 내가 원했던 화이트! 그리고 화장실! 대박이다. 화장실 린넨이랑 소품도 너무 예쁜 거 아니야? 샤워실. 뚫려있는 샤워실. 우왕! 이런 것도 완전 나무로 되어 있네. 그래서 더 좋습니다. 평화로워요. 이제까지 새로 옮긴 숙소가 조금 더 짱구 지역의 메인 거리에 위치해서 구글맵에 저장해 두었던 곳들을 모두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발리를 위해 아껴놨던 제 필살 코디를 이날 입었어요. 웨스턴 룩과 러블리의 조합이에요. 여기만 나가면 바로 큰 길이에요. 많아요. 근데 국물 있는 거 하나도 먹고 싶어요. 국물 있는 거를 하나 먹고 분짜 하나, 토어 하나, 스타터 이렇게 먹자. 제가 생정으로 태극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용가는 빨간색이 더 답니다. 근데 냄새 장난 아니야. 너무 맛있는 냄새가 나. 진짜 맛있는 오징어 튀긴 냄새. 이야 엄청 커요. 무슨 접시가 와우 몸통 많은 게 나왔어요. 진짜 한우이고요. 여기는 이제 소고기 쌀국수인데 이제 피시볼이랑 같이 나오는 요리 완자도 같이 나오는 메뉴를 했습니다. 수프랑 국수도 주셨고요. 감미. 국물 미쳤다. 타임. 면을 이렇게 후드리 넣고요. 싸먹기 귀찮으니까 찢어서 넣을게요. 그리고 이제 밤인데 소스를 달라고 해서 이거 넣어보겠습니다. 햄이 들어가 있네, 특이하게. 같이 먹으시면 음식이 나왔어요. 사장님 싸먹어요. 요거트. 우와. 이렇게 약국 있는 번화가 거리 나왔어요. 와 사람 짱 많아. 딱 봤는데 코리안 파이브 치킨이 딱 눈에 들어왔어요. 나 어쩔 수 없는 한국 사람이잖아. 여기 리볼버가 원래 카페인데 짱구에 이렇게 조금 더 크게 열었다고 해서 와봤어요. 여기 분위기 미쳤어요. 여러분 뽑으세요. 여기 너무 예뻐요. 저는 이거 먹을래요. 그냥 뭐든 맨 처음에 있는 게 그냥 진리다. 근데 여기 메인에는 또 랩스 그냥 마가리타가 되어있네. 이걸 먹을까 그랬나? 아니야 이걸 먹자. 커피 마티니를 시키는 이유가 있었네. 여기 리볼버 오양아리 위에다가 이렇게 커피 거품으로 내줘요. 너무 예쁘죠? 그리고 오빠는 눈커피인 카푸치노 시켰습니다. 되게 좋아요 근데.
와우 세다 엄청 세다 약간 반투명한 커피 섞은 그거 녹인 맛인데 술 맛이 나 왜 맛있는데? 이게 마음에 들더라고요. 몸에 좋아 보이는 반팔티. 이 안경도 특이하죠. 예뻐. 이라고 하는 이 호텔에 레스토랑에 왔습니다. 아, 종류가 너무 많은데? 비주얼 미쳤다. 야. 이 숙소가 수영장이 진짜 메인이라 어울리는 수영복을 몇 개 챙겨갔었어요. 이미 한 짝장은 따로 사진만 찍었고 실제로 놀 때는 좀 더 편안한 수영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피아워 메뉴들도 따로 있고요. 원하는 걸 이렇게 시켜서 먹을 수 있어요. 저는 샹그리아 한잔 시켰어요. 기깔난다. 하늘 미쳤네요. 너무 예쁘다. 하늘 미쳤습니다. 그림 같다. 내가 빠져줘야 돼. 이렇게. 가고 싶었던 장소가 많아서 고민하다가 인테리어가 예쁘다는 곳을 가기로 해서 처음으로 힐을 게시했어요. 너무 예쁘다 여기. 미친 것 같아요. 세상에. 빛이 너무 예쁘거든요. 우와. 샹들리까지. 아 여기도 이제 뭐 먹지 싶네. 오빠 이거 귀엽다. 이거 볼래요? 아우덴 버거. 오늘 어떻게 먹는 걸까? 오빠는 택배 이렇게 그냥 백반이 나오네. 제게 비주얼이 좋죠. 아 역시 비주얼 중요합니다. 이게 너무 귀여운 모자 쓴 것 같아요. 와 그게 들어가? 이게 뭐야? 와 살이 진짜 많다. 맛보기다. 빵보다 고기가 두껍습니다. 더블 패티. 그리고 생각보다 치즈 맛이 맛이 안 나서 괜찮아요. 내가 치즈를 못 먹거든요. 이거 괜찮아요. 이른 저녁을 먹고 나서 좀 아쉬워서 저녁 바다도 볼 겸 맥주 한잔 할 겸 산책 나왔습니다. 데우스 엑스 마키나에 어울리는 쿨한 룩을 입고 왔는데 저녁에는 이렇게 얇은 두 겹 정도가 딱이더라고요. 커피 맛이 겸. 와 여기 매장 크다. 스미약보다 큰데? 여기가 모터사이클이라 여기는 조금 더 틴팅 같은 게 좀 달라요. 좀 더 모터사이클 그런 게 더 많네. 저희는 그냥 간단하게 커피 먹으려고. 버칠 커피가 뭘까? 오마이갓 비주얼 미쳤고요. 한국 사람이라면 자고로 커피를 먹을 때 디저트를 먹어야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저는 캐러멜을 넣은 라떼를 시켰습니다. 함슈가를 넣을 수도 있고 캐러멜을 넣을 수도 있는데 저는 캐러멜 라떼. 이제까지 먹었던 커피 중에 제일 맛있어요. 그럼 가져갈 수 있는 건가? 그건 너무 예쁜데? 아포카도.
이번에는 지푸라기를 닮은 룩들을 많이 준비했는데요. 은근 이 해변의 모래사장이랑 이런 웨스턴 룩들이 참 잘 어울리더라고요. 이날도 바다에 갈 계획으로 이렇게 베이지랑 화이트만 써서 입어줬어요. 되게 평온해요. 짱 레트로, 짱 고즈넛 느낌입니다. 양이 엄청 많은데? 옆에 볼래 지금 메뉴 나온 거 봤는데 한바가지야. 이게 미도렌 스페셜? 야식이랑 스페셜이. 야. 맛있어 보여. 맛있다. 오, 밥이 됐어. 메뉴가 두 개 더 나왔는데 너무 급하게 먹느라고 잔잔한 양이었습니다. 라스트 다섯 번째 메뉴 오징어 볶음 비슷한데 더 짬뽕에 가까운 불맛이 납니다. 너무 맛있어요. 완전 술안주. 간다. 진짜 많아요. 와, 저는 오늘 오프닝을 찍으러 왔기 때문에 사람이 좀 오면 약간 요척처럼 이거를 못하게 했을까요? 다리가 지금 찢어질 것 같아요. 너무 안타까워요. 인스타그램에서 인기 많았던 귀여움의 수영복 착장. 몸을 꽤나 많이 가려주는 비키니라 실내 수영장이나 작은 수영장에서 입기도 좋아요. 오늘은 좀 특별한 스케줄이 있어요. 쿠킹 클래스를 듣는 날이라서 미리 준비해온 나름 쿠킹 클래스 룩 입어봤습니다. 요리할 때 걸리적거리지 않는 옷과 귀여운 느낌으로 외칩니다. 오! 마녀같이 생겼는데? 여기 이렇게 저희가 요리할 수 있는 공간이 하나씩 마련되어 있어요. 인물을 받았습니다. 새로운 게 계속 나옵니다. 진짜 터질 것 같아. 터지게 먹었고 커피 한잔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시간이 12시 1시거든요. 햇빛 저 위에 있는 거 보이죠? 아, 저 해? 너무 무서워. 자, 리볼버 안쪽에 이 까만 건물이에요. 화장실 예쁜데 또 처음 봤네. 아, 이 변기 위에 이 샹들리에 뭐냐? 플랫폼 커피? 이름이 너무 땡기는군요. 쉐이크. 리볼버 쉐이크랑 카페 라떼 시켰어. 정확히는 카페 라떼였던 거. 완전 그냥 코엑스인데 코엑스? 경따개야 뭐야? 오 마이 러브 크록스. 크록스 없었던 것 같은데 생겼다. 앞에서 보고 마음에 들어서. 그렇지. 네, 예뻐. 아, 이것도 예쁘다. 슈퍼마켓이구나. 엄청 크네. 슈퍼
마트처럼 엄청 크게 있어요. 근데 마트라 역시 가격대가 좀 있군요. 비싸네. 새로 나온 거라 그런가 봐. 포도맛. 어나더 지푸라기로 역시나 화이트와 베이지로 코디했는데 모던한 느낌의 공간들과 잘 어울려 가방과 모자로 여름 느낌도 한 스푼 추가했습니다. 차차 땡. 맛있겠다. 무조건 카이 토스트 하나. 밀크티 너무 좋아요. 잔 너무 귀엽다. 김밥 천국처럼 이렇게 체크를 해서 주면 되나 봐요. 짠. 난 나이차. 누들 중에 제일 비싼 거 스페셜 시켰고요. 카야 토스트 그리고 완탕면은 이렇게 조그맣게 나와요. 진짜 스몰 플레이트. 아니 그리고 이런 거 식기 이렇게 놔주는 거 지금 여기 와서 지금 처음 봐요. 그리고 두 번째 음식 밥도 나왔고요. 와 이 빵 비주얼 너무 맛있겠죠? 완전 따끈따끈해 지금. 안 풀어질 때는 약간 소리만 나고 맛있어. 안 짜요. 아니 진짜 달라요. 공식이야. 자 이제 마지막 무전지 브이로그의 마무리를 위하여 이렇게 민낯으로 카메라를 켰습니다. 응우하라에 그만 무사히 도착을 했고요. 한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가 밤 비행기라서 지금 굉장히 피곤한 상태입니다. 무빙워크를 기다리지 않는 한국이. 우리 비행기 뜬 것 같아요. 얼마 보니까 얼찌감장 얼마 안녕히 계세요.